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101.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달러. 이에 반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등하려는 척 했지만 29,500달러에서 밀리면서 저항에 맞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5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샌가 또다시 주말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주말 동안의 장세는 어떠할 것인가? 사람들이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주말이 될 수 있기를 그래도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 이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리를 0.25% 인상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연준과 유로피언 중앙은행 한통속이다 보니까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까지 유로피언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오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미국의 2분기 GDP 수치가 나왔는데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2.4포인트 증가. 자, 이러면은 미국 경기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닌가, 정말 대박이다, 이제부터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다 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GDP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GDP 관련 소식 나왔을 때 잠깐 상승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는 이 남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가 만연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게리 겐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에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게리 겐슬러와 두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었던 샘 뱅크만이 FTX 이용자들의 자금을 훔쳐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무려 9,300만 달러나 된다라고 하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를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납하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검찰은 어떤 결정을 최근에 내렸느냐?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샘 뱅크만이 기소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마쳐서 바하마 정부 역시 샘 뱅크만이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에 통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과 바하마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상 상대국이 인도를 거부할 시 수사당국이 기소를 강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 뱅크만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샘 뱅크만과 연결된 윗사람들이 그래도 좀 불편했었는지 샘 뱅크만에게 법원을 통해서 기밀정보 누설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원래는 청문회 같은 것도 계속 개최를 하면서 샘 뱅크만이 데려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헛소리 해버리니까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게 엮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보호 및 정보 발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샘 뱅크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게리 겐세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함께 쌍두마차로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남자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그는 또 이어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발명,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닥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와 최근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둘이 씩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죠. 악마들 간의 미팅이 이루어졌었다. 자, 한편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두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 이야기하기를, 물론 암호화폐가 일부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증권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증권이다, 고로 SEC가 맡아서 전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의 이름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데, 이제 해당 법안은 전체 미국 하원으로 회부되게 되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되게 될수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민주당이 그리고 백악관이 이를 두고 볼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 쪽의 대선 후보인데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어감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연준을 다시 한번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무차별적으로다가 달러를 찍어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주권을 잃었다. 이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언행일치라고 하면서 자녀가 7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인당 2개씩 주기 위해서 14개의 비트코인을 최근에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굉장한 상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암호화폐 투자자라서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나마 미국이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낸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에 캐나다 시민들의 비트코인 보유율이 13%였었는데 작년에는 10%로 소폭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시민들이 하락장에 못 이겨가지고 손절을 친 것이 아닌가? 하락장일수록 더 사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는 비싸서 못 사게 될 수도 있는데 쌀때 사야죠. 다음으로는 크립토퀀트의 기고자 시모나디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비실비실되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더니 스테이블코인들을 좀 몽땅 들고 있다더라. 이거 비트코인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 상승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올해 고점은 31,000달러에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오늘 나온 데이터나 분석 같은 경우는 그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앞으로 나쁜 달을 앞두고 있다. 즉,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달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역사적 데이터가 뭔 말이냐면은 반감기 전에 6개월에서 5개월 전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벌써 세 번째 발생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다다음 달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크게 과거가 반복되면서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나름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 비트코인 가격 빠지게 될 것인가? 빠지면은 주어야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될 사항은 최근에 수많은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저처럼 주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고래가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바이낸스로 6,912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해당 물량을 매도를 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3일봉 맥디상에서 하락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하락 크로스가 나와가지고 저번처럼 가격이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기술적인 분석 나왔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베어 플래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약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온데 이어가지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베어리시 리테스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빠지려고 하고 있다. 다음 지지선 28,000달러인데 그 자리가 좀 유력해 보이는 지지선인데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숏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프스키 분석가인데요. 마찬가지로 베어리시 리테스트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이 자리, 29,500달러 이상까지 비트코인을 끌어올려가지고 안착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분석. 이대로 계속 흐르게 된다면 28,445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어서는 원숭이 분석가 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 분석가는 뉴냐 비즈니즈는 이야기하기를 뭔 소리야,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뚫었었던 적이 있었어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S&P 50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다음 주에 좀더 상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꺼졌다가 다시 이런 흐름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도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 주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 첫 번째로는 끔찍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토막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미디어 측에서는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빚을 진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무섭고 살벌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인데 이를 두고 많은 트위터상의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래서 내가 얼굴을 까지 않은 것이다. 위험하니까 말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흉흉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주변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굴을 깔 생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쭈기영 대표와 이제는 비탈릭 부테린까지 나서가지고 월드코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점들이 눈에 띄는 월드코인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코인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가입하게 되면은 몇 개였었죠? 20개인가 월드코인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어드랍으로. 자,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 56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는 6만 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잡음이 심해가지고 일단 배경 소리는 줄이기로 하겠는데, 자,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돈 준다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 정도면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치킨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은 닭을 여러 마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을 눈 홍채 인식만 하면은 공짜로 주겠다. 솔깃하죠. 솔깃한 유혹. 과연 이 월드코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 및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개발 활동이 활발한 10개의 프로젝트를 추려봤다라고 하는데 1등이 포카다, 2등이 쿠사마, 3등이 에이다, 4등이 ICP, 5위가 헤데라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개발이 착실하게 되는 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요상한 밈 코인들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다음으로는 언제 들어도 깝깝한 국내 소식입니다. 위메이드 관련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위메이드의 대주주인 박관호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 작년에 무려 300억 원어치 위믹스를 매수한 다음에 1년 동안 락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으나 벌써부터 물량이 이동 후에 섞여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1년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지. 물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새를 못 참고 움직였다. 왜 움직였을까? 뭐 해당 소식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상자산 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델리오 위믹스 피카 사기 의혹을 다루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하락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광주 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에는 휴방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